부정선거 계속 한번 탐구해 보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영상을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가 이제 대전 동구 파남 이동 투표함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그 지역, 지방 그 법원의 부장판사 정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걸 그 투표한 개헌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그 정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고 이 개헌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개헌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표함 훼손 범인을 이 훼손의 범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의결해서 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정주의 투표지로 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마 선거 공무원이거나 선관위 위원이라는 거죠. 지역. 그런데 이 선관위 위원장이 아무 말을 못해요. 판사고 뭐 이건 뭐 법률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아실 텐데 이게 이미 훼손이 되고 개봉이 돼 있는 상태면 이거는 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네. 선거관리위원장이 거의 뭐 바지 사장 비슷한. 그래서 저는 꾸어난 보리자 아니면 그 동조자 내지 뭐 이렇다 담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 있는 참관인들이 혀를 차거든요.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심지어는 이 선관위 위원이라는 한 분이에요. 계속 열어야 된다 주장하는 분이 처음에는 이 투표함은 안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아, 이거는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다른 쪽에는 붙어 있고, 한쪽은 떨어졌는데, 이 한쪽에 떨어진 이유는, 이게, 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자물쇠를 안 잠그고, 잘 안 붙여서, 안 붙여서 그래 됐다 이야기하고, 이게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자기도 시인해요. 근데 안 열린다고 이야기해요. 안 열린다. 근데, 그, 마지못해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열어보시죠. 하니까, 자기가 안 열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명투로. 자기가 안 열어봤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심리를 본인이 여러 번 사람들만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 위원이 아주 유력한 투표함 훼손 범인이다. 추정이 저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니면 그분과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다. 분명히 투표함을 훼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열어버립니다. 여는데 열려버려요. 열려버리니까 안 열린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열려버리니까 다들 이렇게 뻥 찌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잽싸게 말을 가로채가지고 아 투표함이 열렸다 하더라도 정규의 투표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자녀 투표지하고 확인하면 이 투표자가 문제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네. 어디에서 입수가 됐습니까? 이건 지금 그 열정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전 동구인데요. 열정TV라고 아주 이렇게 그 개표 참관이신 분이 같은데 아주 깐깐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계속 외칩니다. 심지어 선관위 위원장인 듯한 목소리인데요. 그렇게 자꾸 항의하시면 퇴장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퇴장시킨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이 권력 사용이죠. 권력 남용이죠. 실제로는 참관인이 이렇게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를 퇴장을 시키겠다. 이거는 법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전 동구 파남 이동 투표함 훼손 사건은 모든 국민이 한 번씩 다 찾아가셔서 열정 TV 들어가셔 가지고 다 보셔야 된다. 열정 TV에서. 예.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런 이제 이게 그 선관위 위원들이 다 서서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위원장입니까? 네. 이게 이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보이고 위원장으로 이런 네. 명표를 달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위원인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그 정당 추천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인도 있고요, 미래통합당 추천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거드는데 보면 미래통합당 그 추천위원이 말을 거들긴 하는데 이 권세 그 뭐죠 권위에 눌려버려 가지고. 그리고 한 분이, 위원 한 분이 압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듯한, 심지어 위원장이 눌려버리는데, 위세에 눌려버리는데, 뭐, 무슨 말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 다음 한 장면 보시죠. 이게 이제 개함되어 있는, 이게 투표,
뚜껑 박 네. 열린 겁니다. 그냥 열린 겁니다.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뭐 자물쇠 헐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열린. 그러니까 안 열린다고 했는데 뭐 안 열린 게 아니라. 실수로 잠금 장치가 없는 상태로 봉인지를 붙였다. 대전동구 선관의 의결사항이다. 이 투표지의 유효 무효를 대전동구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잠금 장치 없는 상태 봉인지를 붙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잠금 장치 이런 문제 개함되면 이거는 그 범죄거든요. 선공직 선거법의 범죄로 문제로는 것 자체가 범죄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개함해서 개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그 직원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어거지로 그냥 개함하고요. 어떻게든 표, 이 표가 뭐 아쉬웠는지 포함시킨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 그 투표함 훼손 사건의 범인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한 대로 뭐 이렇게 실수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추측을 하시기가 네. 대개 이제 사전 투표 마친 다음에 제작된 제조된 그런 다른 종류의 투표 용지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열고 집어넣기 바쁘다 보니. 이번 제대로, 같은 경우는 예. 투표함 관리도 부실하고 예. 투표 봉인지 관리도 부실하고 예. 또 투표 용지 관리도 부실하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를 예상하시는 거죠. 이 투표 봉인지가요 전국에서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훼손된 게 아니고요. 그 사전선거가 집중적으로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요. 아, 투표 사전 그 투표구마다 한 20, 30개의 뭐 이렇게 투표함이 있다면 다 열 필요는 없거든요. 아, 특정 몇 개 인구수 많은 동에 투표함을 열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었다. 한 4, 5개 정도는 연 것 같다. 뭐 터무니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예 그 자물쇠도 없이 개표소로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4, 5개 넣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겠네. 예.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닫기라도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닫지도 않고 엉망진창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금 투표함 관리는 엉망인데 계속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믿어달라.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갔던 영상이, 이게 이제 3.5초입니다. 이게 3.5초 만에 확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제목 붙이기를 차인표 아니고 천일표, 예, 차인표가 아닌 천일표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아, 이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뢰가 아니라 이거 신뢰하는 사람이 제정신, 맨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3.5초의 영상을 천천히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보시면 기계 소음도 낮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초전위속 돌리면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순간 지나가는데 그게 정상인지 뭐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디션을 하는데 양천을의 투표지 분류기 모니터 화면입니다.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후보표를 자세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 됩니다. 보시면요. 현재까지는 천표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표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표가 천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로우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막 천일표가 됐습니다. 천표가 아니고 천일표. 여기까지 정상이고요.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손영택 후보가 지금 표가 나왔지만 무효표 처리돼서 마이너스 한 표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표입니다. 또 나왔는데요. 무효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3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정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는데도 이 보시면 이미지상으로 됐는데도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정확하게 기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무효표 계속 무효표 처리합니다. 그리고 천일표 이 영상의 제목이 천일표지 않습니까? 천일표에 그대로 못을 박고 있어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도록.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몇 개냐면 끝에 가 보면요 5개입니다. 5개.
불과 3.5초에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해요. 재분류가 아니냐, 예, 재분류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정확한 표를 재분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하고 있으면 안 봐도 뻔하죠. 안 되지. 예, 이건 분류기기가 아니라 조작기계다. 예, 누굴 속이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차인표가 아니고 천일표에 그냥 예, 못을 박아버렸네. 예, 천일표에 그냥 못을 박아서 한 3.5초간 멈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천일표다. 천일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일종의 표를 훔쳐버린 거네. 예. 다른 사람 자기한테 돌아가야 될 표를 다른 지금 이 분류기가요. 아주 시커먼 놈이라는 거죠. 아주 흉악한 놈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상적인 표를 무효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혼선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얘가 또 정확하게 또 정확하게 무효표를 유효표로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혼선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끄떡하면 또 정상 동작하고 아주 우리 국민을 속이려고 아예 작정한 기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이거는 라이브로 그래서 해서 제가 선거 부정은 어떻게 실행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미 투표지 보시는 것처럼 사전선거 투표지가 아무도 세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한 명, 두 명 들어왔는지를 세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프린트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프린트에 나온 그 숫자를 사전선거 투표인으로 정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요. 거기다가 사인도 하고 뭐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그러니까 사전 투표자 수를 재지 않았다. 재지 않았어. 그러니까 CCTV도 다 가려버렸고, 네. CCTV도 가려버렸으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전 투표자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컴퓨터에서 나온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싹 다 시나리오 한 세트 한 묶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시작은 사전선거 투표지. 그러니까 이게 도장을 이렇게 안 찍는 사전선거 투표지고요. 그 다음에 개표 창간인들이 사인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센 거죠. 자기가 센 숫자가 아니라 그냥 나온 숫자에다 쓰는데 사람이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다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한 200명 들어오면요. 200명인지 250명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고 있지 않았는데 아마 그 센 사람이 있었으면 살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몰래 이렇게 세고 계셨다면. 그게 이번에 이제 네. 센 사람이 네. 그, 저, 부천에서 네. 장갑 나눠준 아르바이트 시절. 네. 그러니까 부천에서 이제 장갑을 나눠줬는데 다쳐봤자 7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나눠준 게 7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18,000 명이 기록이 돼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딱 만 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드시 이겨야 될 때는 만 표를 넣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행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발표한 숫자하고 실질로 투표를 던진 숫자하고 사이에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격차가. 그 아마 그 이런 어리둥절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통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붐빌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인원 개수나 이런 쪽에 저도 이 뭐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고요. 그렇다면 CCTV라도 있었으면 지금 그 카운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이 CCTV를 다 막은 거죠. 모의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집어넣고 막 조작하다 보니 끝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맞추는 기계들이 투표 분류기, 저 투표 분류기 묶음 얘가 마무리 작업, 마무리 투수인 거죠. 실제로는. 선발 투수가 있었고요. 마무리한 투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구가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이런 잘 짜여진 거였지만 실제로는 표가 또 막 몇십 표 나온 거죠. 허위표가 막 유령표가 실제로는 그 이미 출력된 숫자는 200명인데 투표지는 210표인 거예요. 그러면 10표를 또 억지로 무효표 처리합니다. 이분들이 보면. 그리고 마이너스도 무주의 이렇게 마이너스 3표 이건 뭐 아주 애교고요. 마이너스 10표 막 이런 선거구가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이 장비들도 보면 저도 이제 개발자인데요. 참 이렇게 그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개표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장치일 뿐이지 이건 조작의 그 장비들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7.1초에 한 명 걸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9천을 전 세계 구 선거구를 다 합쳐서 그렇고요. 중동만 따로 따면 4.7초죠. 중동이 4.7초. 네,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는 3개 선거구를 평균 내면 7.1초입니다. 근데 4.7초짜리 하나 있던데 네. 5초 미만이 네. 계산한 거 4.7초가 얘기구나. 네. 거기가 부천 중동이구나. 네. 투표소가 워낙 작다 보니까 3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부천을에.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버리면 4.7초가 나와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 문입구에서 계속 4.7초만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나올 수 있다고 자꾸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들어가가지고 일단 신분증 내고 투표 이제 프린트해서 받고 그다음에 기표하고 그다음 투표함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과정이 다 마친 게 4.7초마다 출입구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에 기계가 많다 이야기인데 안에 기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또 사진 또 있습니다. 제가 또 사진을 보면 그 다른 그 부천 똑같은 관내 선거 사진도 보면 이분들이 또 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새벽에 그 파트너스 HS라는 그분도 좀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잘하는데 그분이 이제 중앙선거위원회 관계자가 그 내부에 임명투표, 임명분과 하는 게 23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3D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맞습니다. 의자 배치도 안 되고, 도저히 그 이게 기계하고 두 사람이 한 명씩 앉거든요. 예. 두 사람이 한 명은 이렇게 기계 조작하고 있고, 한 명은 신분증 확인하고,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게 부천 그 여기는 신곡동인가요? 신곡동 행정사무소인데요. 불과 6대예요. 6대 보이고 굉장히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게 그야말로 4.7초, 9초 이만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딴 데 쳐다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분은. 소위 구청 시청 3층에 소통마당이라는 강연장에 입구를 통과할 때 3.58초마다 한 명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에 그 100평 정도 남짓되는데 그 공간이 그 공간이 지금 입체로 다시 이제 2층 구조로 만들어서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3개의 기계를 다 놓고 사람이 또 그러면 46명이 되는 거죠. 46명이 쫙 앉고 이게, 물론, 많아 보였겠죠. 한 뭐, 10대 정도, 13대 뭐, 이렇게 있었으면, 많아 보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이 아니다. 여러분이, 자꾸 선거 부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현실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또, 답변을, 해명을 하고,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선관위가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이러니.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선관위 부천시에 선거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그 사람이 좀 분비했긴 했지만 4.7초 뭐 7.1초 이건 아니다. 예. 상식도 이해가 안 가네.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영상을 최근에 다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그 증거인멸, 증거훼손의 증거다. 제가 이런 개발자로서 이런 그 회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썸을 비하라고 하거든요. 열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은 실제로는 이런 구멍이 있는 그 IC들은 전원 쪽이거든요. 다. 통신 쪽은 여기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전원 쪽이다 보니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다 메워져 있거든요. 저게. 전원회로를 떼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원회로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누가 떼냈을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불러서 떼냈을 것이다. 아니면 떼내있는 부품을 받아서 끼워놨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이 안 되죠. 예. 동작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는 다른 증거 찾지 말고 이 선관위 위원들이 한 이 선거 훼손, 증거 인멸. 그러니까 이게 앞에 범죄가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 인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을 하는 행위는 이 도둑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에 강력한 물증이거든요. 논리적 추론이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도적질이 없었으면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죠. 예. 도덕질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이게 중앙선관위가 증거인멸에 증거훼손에 증거를 만들었다. 나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 날 기본적으로 시연회 자체가 예. 상당히 더 많은 의혹을 일으키는데 폐착이죠. 기폭제가 되었고 예. 오히려 폐착이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이쪽 그 기기에 대해서 무례한 공무원께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다를 내려서 통신기기를 떼내라고 했는데 뭐 모르는 분이 싹 다 떼드내는 바람에 폐착이 된 거죠 이게. 예. 그럼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예.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해가지고 보내주니까 예. 예. 이번에 어떻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많이 깊어지는 기회가 됐어요. 이게 전 국민을 이러다가 선거 그 관리 전문가 다 만들게 생겼어요, 지금. 이 선거 관리, 선관위가. 이런 거 하면서 겁이 안 났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고 이런 거를 공개하면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보고 의견을 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잖아. 아마 저는 검찰과 그 법원이 한패거리기 때문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아무리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뚝이 터지면 큰 뚝일수록 뭐 어느 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터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터진다. 이 뚝의 민심의 뚝은 이제 곧 임계점에 다다르면 터지면 검찰과 법원 공무원들 중에 관여된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죽는다. 제발 자수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다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KBS, MBC 공중파만 탁 잡고 신문사만 이제 틀어막으면 정보가 차단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가능하죠. 저희 신문과 방송, 언론은 탁 장악하면 독재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주 강력한 뉴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틀어막을 수가 없는 거죠. 틀어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 거짓말 세력, 거짓말 집단 국민을 아주 희롱하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민심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고요. 지표면에서는 이제 화산 활동인데 이 화산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실제로는 터질 때 알죠. 터질 때 알지만 이 지각 운동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국민 사이에서 끌어오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면 그 누구도 장담 못 한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그 이렇게 기표 안 된 번호가 1번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보시면 기호란에 표시를 했다. 그래서 정상이다. 위에서 무슨 뭐 지시가 왔겠죠. 선관위에서 저렇게 시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받아쓰기를 한 거죠. 받아쓰기를 해서 아주 멋있게 그 돌발 영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재밌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아주 촌철살인의 영상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게 의용, 의용 중에 의용이 아닌가. 그냥 받아쓰기 한 거죠. 선관위에. 받아쓰기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이렇게 표를 찍으면 미분류로 다 갔어야 되거든요. 미분류 가야 미분류로 가서 유효표가 되더라도 미분류로 갔어야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가 저렇게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에도 보면 여기 보면 기표란 외의 기표는 전부 미분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유효표니까 정상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는데 이게 도적놈들이라는 거죠. 국민들을 아예 선거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정지훈 B 가수 B가 2018년에 이렇게 만든 노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정지훈 배경 이미지가 깡인데 이 깡이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주 실제로 1일 1강 1일 1강을 실천하는데 비디오에 나오는 그 행동을 합니다. 뭐 까만 봉지를 뒤집어 쓰고 춤을 춘다든지 뭐 구르기를 한다든지 매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인기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이죠. 재미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도 1일 식강, 식강이라고 하면 막 그냥 땅을 기고 막 춤을, 그다음에 꼬만춤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남자 거기로 만지는 그런 춤. 그런 것까지 시작해서 싹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10개를 하면 1일 식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관이가 이게 7강을 했다. 하루에만. 예,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을 했다. 그래서 제가 1일 식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최대한 뭐, 독창적이네. 네, 이런 깡짜를 부린 거죠. 사실은. 성관이가 이런 깡짜를 부리는데, 그냥 QR코드도 불법 사용해놓고 법을 만들어내라. 입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깡을 부리고 있고, 막, 하여튼 뭐, USB포드 있는데도,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냥 믿어라. 이거죠. 이건 뭐, 그냥, 보안이 안 지켜지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안 쓴다. 그냥 철면피죠. 철면피들. 예. 자, 그래서. 믿어달라는 거죠. 예. 그냥 성관이 못 믿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깡을 부리다가 결국은, 심지어, 더 이상 안 되니까 기자를 내쫓아버립니다. 안동대위의 네. 네. 조충렬 기자. 이게 마지막 강, 7강인데 이분들이 아주 법위에 군림하고 있고 아주 국민을 이렇게 이 사실은 기자가 한 사람이 기자가 들어갔지만 국민이 들어간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다 내쫓았다. 아, 이거는 보통 강이 넘는다. 그래서 저는 이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그 선관위가 이런 그 막대먹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함을 이렇게 빼버리고 위치를 정합니다. 이분들이. 위치를 정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위치를 정해요. 근데 단순하게 보관하면 그냥 툭툭 보관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부지런히 옮겨요. 막 이렇게. 이렇게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그걸 보셨구나. 예. 네, 그래서. 사진을 못 봤는데. 예, 네, 사진을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아니, 그. 예리하시네. 예, 네, 함을 왜 이렇게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아, 자꾸 이렇게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고. 어차피 개표할 때 뭐, 순서대로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이렇게 전주곡이죠. 이 전주곡은 결국은 표를 조작을 한 것이 이 표가 이 투표함이 똑같은 표고 투표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조작된 거, 하나는 조작 안 된 거. 이것을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아무리 들이다 봐도 이분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제가 만들었고요. 그 투표함을 자꾸 묶는 행위를 해요. 묶는 행위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묶어요. 위아래로 묶고 위에 투표함과 아래 함을 묶고 이런 행위도 있는데. 이 행위도 참 요상해요. 왜냐하면 들고 갈 때 편의를 위해서 묶었다 하면 뭔가 이게 그 아무런 그 계획 없이 묶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옮겼다가 이렇게 묶었다가 저리 묶었다 하거든요. 이분들이 투표함을 서로 묶고 연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자기들만의 표시가 아닌가. 저희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니까 분명히 일단 사전선거 투표할 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전혀. 정말 요상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했는데요. 그 통계가 제가 이제 저는 통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는 제가 물론 배웠지만 통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개해야겠다. 좀 잘 아주 예, 잘 쓴 논문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통계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닫아버리거든요. 마음을 닫기 때문에.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통계와 숫자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솝 동화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 얘기는 예. 뭐,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관외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에 일정한 상수를 곱했을 때 나옵니다. 예.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 저걸 보면. 지금 종로구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네. 하는데 주민등록지를 네. 종로에 두고 전국 8도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네. 투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관계라 하죠. 네. 그 관계가 항상 일정한 네. 상수관계로 네. 똑같냐야.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말이 되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강변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야,
그럴 거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전수 대면 여론조사 한번 하자. 국가기관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면 학교나 대학교나 뭐 이렇게 사회 통계 얼마나 이 진기한 통계 자료입니까? 이 통계 자료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희귀한 거거든요. 보기 드문 기회죠. 네, 그러면 학술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 뭔가 이 팩트 원인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박사 학위 뭐 지금 쉽게 따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학술적인 가치가 뭐 이 연구 가치가 엄청 있다. 그래서 전수 되면 여론 조사를 해라. 한 동이라도 그렇게 하면 대조를 하면 정말 인터뷰한 내용을 다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잘 주면 그러면 저희가 믿겠다. 뭐 저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수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뭐 전국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특정 뭐 도시라도 한번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앞에도 이제 저희가 거구 하면서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어쨌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보를 차단하는 이거에 대응해서 저는 이제 1919년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그 합병이 되는 바람에 그 독립을 부르짖기 위해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3.1 만세 운동. 당시에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2020년 4월 15일 날 이제 그 선거, 부정선거, 이 선거가 일어났는데요. 3.15 선거가 일어난 지,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60년 만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국적으로 국민들이 고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고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운동. 그렇게 해서 저는 특정 날짜를 잡고, 이렇게 전단지를 저는 B4나 A4 사이즈로 만들어서요. 한 장짜리로 딱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3.1 운동 하듯이 시장통이나 뭐 지하철이나 모든 공간에 하다못해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다 책상 위에다 뿌리는 그런 그 고발 운동, 국민 고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 운동을 하려고 하니 일단은 먼저 가장 잘 디자인되어 있는 고발 증거들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증거를 이렇게 증거 딱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니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단지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대량으로 일단 먼저 모범적으로 인쇄 출력해서 배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병호 TV에서 이것을 이제 좋은 아이디어죠. 예, 후원을 받아서 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단지 그 고발 전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이것을 대량으로 저희가 앞에 방송했던 거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방송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저희가 제압해서 한 20가지 정도로 해서 완벽한 증거를 채서 일단 고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선거가 부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증거로서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발 운동을 3.1 만세 운동 거국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배포를 해야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배포하고 만약에 인쇄를 못 하시는 분은 여기서 저희가 그 일정 부분 그 전단지를 이렇게 뭐 후원을 하시고 전단지를 배포해 주고 아니면 또 자기가 인쇄소를 하고 계시는 분은 자기가 스스로 그 디자인을 드릴 테니까 인쇄를 해서 뭐 각 모든 도시에서 일제히 대학이든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운동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그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그런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유튜브는 상당히 그 이렇게 그 정보 취약자들 그 노인들이나 아이 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은 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알게 하는 방법은 삐라. 지금 그 북한에서도 가장 독재 체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삐라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보가 차단된 이런 독재 권력에 가장 맞서는 가장 대응 수단이 삐라다. 전단지다. 그래서 여기다 전단지 그 이렇게 배포 운동에 저는 힘을 실어 달라. 공병호 TV에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주소지만 있으면 보내드리고 또 저도 이제 그 이 부분의 일을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거 그리고 저는 날짜를 한 뭐 이렇게 너무 또 늦게 늦진 않게
또 너무 빠르진 않게 한 6월 19일 정도로 목표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뭐 이번 주 안으로 만들어서 일단 1차 안을 뭐 보여드리고 또 뭐 6월 19일 이후에도 3.1 만세운동도 뭐 3.1절만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월 10일에도 했고 계속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전단지, 고발 전단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우리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떠오르는 그 부정사건에 대한 예리한 그런 탐구 유튜브 채널인 미디어 A를 모시고 오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고 미디어 A는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또 아주 격려하는 그런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